선생님들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소나무가 스님 반짝이 나온다, 반짝이. 감사합니다.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.
맞지요. 정말로 정말 우리 군산항아를 지금 우리 품마들이 거의 다 불러요. 그렇죠? 네, 안 부르시는 분들이 없어요. 이 영향이 우리 소나무 가수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우리 품마들 가운데서도 우리 소나무 가수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 군산항아를 굉장히 많이 부르신데 이렇게 어디 가셨어? 우리 각설이 분들 중 우리 또 단장님들이 오셨던데 우리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살살이 단장님 계시네. 정말 각설이 대빵 중에 대빵.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살살이 단장님 어디 계신가요? 계셔? 나 오라고? 이 마이크 줄 짧아서 못 가요. 놓고? 잠깐만 갖고 계세요. 살살이 단장님이 어디 잠깐 나가셨네. 정말 우리 대단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. 그리고 저 뒤에 저 뽀글이 파마 하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반가운 오라버니 뵙네. 칠봉이 단장님 오셨네요. 박수 한번 주실까요? 정말 우리 각설이 중에서 최고로 인간성이 좋으시고 정말 동료애가 정말 굉장히 추천이 될 만큼 동료애를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마음씨도 예쁘고 우리 칠봉이 오라버니 사랑을 좀 많이 주시고 계시죠? 많이 주시고 계시죠? 오빠 인기 많다던 어떻게 대답이 없네. 반가워요. 예, 고맙습니다. 우리 소나무 가수님 오늘 노래 들으니까 잘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막 술렁술렁 하시는데 어떻게 앵콜송 한번 더 들어볼까요? 네. 앵콜송 더 들어보고 그리고
나서 여러분들 정답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시간으로 한번 모셔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앵콜송으로 준비되셨어요?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소원하실 것 같아서 이따 중간에 한번 더 올려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원하시니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그래 이거 하고 또 앵콜 한번 쫓아가다가 고구마 확 쓰셔버릴게요. 자, 한 곡 더 갑니다. 박수.
참 정말 대단하긴 하구나. 반짝 의상으로 싹 새로 한번 해보셨나 봐요. 진짜로 싸구려 신하게 이런 거 싫어해서 아이고 진짜 오라버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거 그동안 많이 벌었나 봐.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그리고 참 봐봐, 반짝 의상 입고 이렇게 가수 왜 길을 걷는데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돈줄인 남편이 있지. 얼굴 죄지, 몸매 죄지, 진짜 어디 하나 안 죄는 이거.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. 여자는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, 그치요? 맞나요? 맞아요? 여자 대답 좀 하시래요, 소나무 가수님. 참 행복한 여인 같아, 진짜로. 그래서 자, 못 잊을 건 정. 이거 나중인가 보던 내가 다 갖고 가는 것 같네. 언니 감독님한테 갖다 드릴게. 자, 본인과 저 한번 더 할게요.